자, 이번 참가자는요, 본인이 작곡한 노래, 바로 강진의 연하의 남자를 직접 부른다고 합니다. 본인이 작곡을 했는데 과연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를까요? 너무너무 기대되고 관심이 가는 무대입니다. 담현 씨가 부릅니다. 연하의 남자. 우리는 누나지 누나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신뢰고 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영혼을 흔들어도 이제부턴 동생 아닌 남자로 봐주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인 받아주세요. 조건 없이 받으릴게요.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너의 연하의 남자. 나는 너의 연하의 남자. 우리 땐 누나라 누나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설레이고 있어요. 친구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영혼을 흔들어요. 이제부턴 동생 아는 남자로 봐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 믿어주세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너의 연하의 남자.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너의 연하의 남자. 와, 우리 담현 참가자가 연하의 남자를 언제 부르나 했더니 드디어 부르셨네요. 제가 목표가 탑5에 올라가서 연하의 남자를 부르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감기가 좀 와가지고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지금. 그렇군요. 아유, 감기 와서 목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연하의 남자를 부른 지금 기분 어떠세요? 속이 불안하네요. 속이 불안해요? 자, 과연 담현 작곡가 본인의 노래를 직접 불렀습니다. 유현상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죠? 너무 힘드네요. 네, 뭐 좀 보니까 컨디션도 좀 안 좋으시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저 지금 이거 반칙 아닙니까? 이 자기 작품을 자기가 그 무대에서, 그것도 우리 지금 탑5 무대에서 불렀었다는 게 이게 반칙 아닌가요? 이거? 일단은 지금 탑5에 들으셨으니까 대충 부르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 그냥
꼭 부르고 싶었어요 이 노래. 이 노래를. 아 부르고 싶었어. 네. 아니 나 이거 점수 못 줘. 아 난 왜냐면 반칙이야. 그냥 탑 5에 들었으면 이제 그걸로 만족하세요. 예. 이게 반칙이야. 기도 올락 파이널 무대 오면은 연하의 남자를 부를 목표였다고 합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즐거웠어요. 예. 자 우리 베이로 씨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1라운드에서 진미령 씨 미운 사랑도 불렀고 2라운드에서 서른도 씨 원춤을 불렀거든요. 근데 3라운드에서 이제 본인이 작곡한 노래 연하의 남자를 불렀는데 역시 노래 실력은 대단하세요. 이 저 담요 씨 노래 듣고 안 빠져드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노래가 일단 맛이 있고 또 멋이 있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보기까지 좋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뭐 금상첨화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지금 우리 유현상 씨가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일정 부분은 저 동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판정단에서 어떻게 판정하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예. 역시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인이 직접 작곡한 노래를 불렀으니 얼마나 잘 부르셨겠습니까? 오늘 또 본인의 노래를 또 이렇게 작곡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또 영광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강민주 씨 어떻게 보셨어요? 이 노래에 얼마나 맛을 아시겠습니까? 본인 곡이시니까. 다만 너무 좀 안 들렸어요. 가사가. 예, 그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서 그런지 가사가 조금 안 들려서 조금 그게 그랬는데 정말 노래는 뭐라고 할 것 없이 정말 노래 너무 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상철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담현 씨처럼 목 상태가 안 좋을 때, 목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떻게 무대에서 소화해내나요? 저는 뭐 단 한 번도 그 라이브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100% 라이브로만 하다 보니까 목이 안 좋을 때 정말 안 좋은 대로 그냥 부르다 보니까 뭐 유튜브가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뭐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 부르실 때는 목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소리도 안 들렸지만 좀 약간 뭔가 끊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아이고 목소리만 좀 컨디션이 좋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속상하고 아쉽죠. 뭐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예, 아 우리 담현 작곡가의 무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큰 용기와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 상태가 안 좋지만 최선을 다한 담현 씨의 무대 정말 멋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